많이 설치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음악 터지 문제가 생겨서 네. 스피커를 좀 수입을 아, 예, 가수 거 가져왔다면서. 예. 요거 마이크 하나 나눠서 좀 써야 돼 가지고. 아, 예.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아,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음향 시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그 강연회가 늦어진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저는 관악 바보지마 그 관악 바보지마 운영하고 있는 좋은 바람 협동조합의 최우선 이사라고 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오늘 오실 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싶은데 아니, 아실 것 같은데 예, 아시고 제가, 싶은데 예,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최근에 뺏지알이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 저번 총선에서 누구보다도 힘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순간에 가면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굴하지 않는 거고 그 굴하지 않는 진정한 불굴인 예, 불굴인 정청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불굴인 정청래입니다. 네. 일요일인데 뭐 이렇게 많이 모셨어요? 네. 일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갈 데도 없고. 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월 30일부터 이제 제가 시대 진정한 참 백수인으로 첫날을 시작한 날인데, 그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몸이 아픕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첫 경험인데, 한 2주간 쉬지 않고 아픈 첫 번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왔어요. 이런 거 보고 고사성으로 약물투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약물투혼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조각들을 다 이어서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정권교체 왜 해야 되지? 그 이유를 말해봐. 이런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네.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됩니까?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네. 점수를 치면 30점 정도.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이명박근혜 정권을 망친 걸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원칙론자이십니다. 사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사람 사는 세상이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호프집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다 막 책상 엎어버리고 막 열받아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나 우리가 잡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겠죠. 저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나 우리 쪽에서 정권을 잡으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말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주권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주권이 얼만큼 없어진다고요? 현재 외교 문제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네? 외교 문제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의 뭐 300, 400명에 참전하던가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도 안 일어났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외교도 심각하지 않나요? 이명박하고 그 심각한 정도를 얘기해 보세요. 심각한 정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정도가 어떻게 보면
거나 외계로 맞살이 아닐까요? 심각한 정도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상대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 맞아. 당신 얘기하는 게 맞아. 딱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도 정권교체에 나서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네가 말하는 게 맞기도 하는 것 같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해. 서로 의견 주장을 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손에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저쪽과는 차별성이 있는 그 무엇을 제가 여러분 손에 한번 쥐어줘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정권을 잡으나 우리가 정권을 잡으나 다르지 않는 것, 차이가 나지 않는 것, 뭐 택시비, 버스비, 전철비 이런 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택시비 3천 원이라 천 원으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정권 교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굳이 치면 경비 중에서 경상경비라고 그러죠. 경직성 경상경비. 꼭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 이런 것은 차별이 없어요. 경직성 경비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그것을 줄일 거야.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다리는 낮았고 아스팔트 포장은 낮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도로 포장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그냥 늘상 하는 거 가지고는 정권교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지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10월 23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척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날아간 날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을 한 목적은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 악마 중에 악마로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왼수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네. 왜 갔느냐? 이것은 김대중 그리고 클린턴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왔을 때 합의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의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정을 갈 것인지, 이것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올브라이트가 날아갔던 거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실제로 2000년 하반기에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 10월 그때는 미국의 대선이 한창 있었습니다. 부시 후보와 엘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행운의 여신은 한반도를 비껴가고야 말았습니다. 엘고어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고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이 구상했던 그 평화 방안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조지고 부시고 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클린턴이 평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어떠한 사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냥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레오콘 중에서 핵심 레오콘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클린턴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된 것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군사평론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도 거의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첫 번째, 석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신무기 개발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무기 사용 전쟁터로 이라크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군사평론가들의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할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 주장에 그냥 동의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고 엘고가 됐으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하고 북한, 미국 수교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남한은 South Korea is a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오래된 친구요. 북한은 새로운 친구다. 라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의 정치 체제를 보장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이 있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합니다. 이게 예상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상회담과 수교 후에 북한이 일본에게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애누리 없이 다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경제를 돕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10억 달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계산 빠르시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큰 돈이요. 네, 큰 돈이죠. 자, 1억 달러가 12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10억 달러면 1조 2천억 정도 되죠. 1조 2천억, 10억 달러가 북한의 1년 국방비입니다. 그러면 10년치 국방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3억 달러가 받았죠. 3억 달러 받았죠. 네. 근데 북한은 1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115억 달러를 달라. 뭐 120억 달러를 달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110억 달러야. 한번 정해놓은 거. 그대로예요. 참 희한해. 어쨌든 그걸 주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미국이 북미 수교를 하고 북일 수교를 하고 정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북한의 경제를 일본이 도와주게 되고 그런 조건이 있죠. 북한만 좋아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외교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죠. 국익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과 북이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완전 북핵의 완전 불능화. 그래서 IAEA가 들어가서 완전 사찰하고 북한에 있는 핵의 기본적인 티끌만한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것을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의 행정부를 움직여서 그 결과가 희망의 싹이 보였던 것이 2000년 10월 23일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운명의 여신이 한반도를 비껴 나갔던 거죠. 그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세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핵을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유훈 통치를 합니다. 김일성의 유언, 김정일의 유언을 김정은이 받들어야 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체제의 중심입니다. 김일성이 비핵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를 얘기했고, 두 번째가 남북 철도를 연결해라 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이 계산해 놓았던 남북 철도를 연결했을 때 북한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철도가 북한으로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3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약 12억 달러 정도가 북한을 통과하는 통행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통행세를 얻어가는 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1년 국방비에 해당되는 거죠. 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2006년도 5월 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 어찌하여 통미봉남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정책이죠. 그건 우리 민족끼리 정책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배짱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좀 오래 길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1시간 예정됐던 면담이 5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김일성의 유언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철도가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당한 대가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정전협정, 불가침 선언, 그리고 핵 불능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철도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던 그거는 2000년 올브라이트가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를 연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철도는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사용하는 철도와는 다릅니다. 시속 30km 이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철도를 100km 이상 정도 나오게 하려면 북한 철도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바꿔주는데 지금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10년 전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 삼성에게 이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는 민족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삼성은 깍쟁이 이미지밖에 없다. 초국적 기업, 초인류 기업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민족을 생각하는 기업이 없으니 삼성의 입장으로는 북한 철도 바꿔주는 거 껌값이다. 그때 제가 계산한 바로는 4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북한의 철길을 바꿔주는데 100km 이상 속도가 나게 하는 데는 삼성도 그때 뭐 핵심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학수 비서 쪽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말기에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을 내려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구간과 북쪽 구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쪽 구간의 철도의 속도가 낮을 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일단 돈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본의 수출품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갑니다. 런던, 파리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배로 40일 걸립니다. 근데 부산에 와서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14일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이 이익이죠? 26일이 이익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의 그 공산품, 수출품을 굳이 배를 타고 40일간 어렵게 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다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 인구가 지금 35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 인구가 저는 500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물류도시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익입니다. 근데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응당한 대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응당한 대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당한 대가 첫 번째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그렇죠? 평화협정, 불가침선언, 그다음에 뭐요? 핵불능화 비핵화죠. 이런 조건이 응당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가면 그 다음에 철도가 연결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수출 상품이 부산으로 온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것이 유럽까지 간다. 그리고 그건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북한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이죠. 왜? 그 땅을 지나가면 통행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통행세를 다 냈는데도 26일간 배를 타고 기름값이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본도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익이에요.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북한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이고 이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반대할 일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갈 수 있죠. 기차를 타고. 예전에 손기정 선수가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때 비행기 타고 안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파리행 열차를 기차표를 끊고 기차 타고 베를린에 내렸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만 지금 끊어져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새누리당 정권이 이걸 절대로 못해요. 왜? 한 것도 지금 없애려고 반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제발 기차 타고 수학여행 좀 보내자. 유럽으로.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새누리당 엄마들도 다 박수치면서 맞아, 정권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응당한 대가 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 몰라요. 그 다섯 가지. 근데 정권을 우리가 교체하면 우리 아이들을 기차를 태워서 유럽으로 수학여행 보낼 수 있다. 30만원이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개성공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창원시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800만평은 공장 부지, 그리고 1200만평은 대구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평 위에 공장을 짓고 그 옆에 1200만 평의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개성공단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만 8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묻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입장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지금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봤을 때는요, 창원시 모델인데 이게 다 완성되는데
버스로 1시간 출퇴근이 가능한 것을 컴퍼스랑 그려봤어요. 이렇게 컴퍼스로 그려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를 다 합쳐도 인구 자체가 30만 명이 안 돼. 근데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정지영 명예회장 입장은. 그래서 묻습니다. 계약서를 쓰다 말고. 아니 김정인 국방위원장 도대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요.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의 인민군대는 100만이 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60만 명입니다. 16억 인구에 군대가 26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합쳤을 때 7천만이죠. 그러면 중국 인구 대비를 본다면 우리는 군대가 남과 북이 합쳐서 18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수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왜? 평화 모드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과 북이 합쳐서 군인 수가 180만 명인데 미국은 얼마나 될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 명입니다. 미국은 얼마 될까요? 우리는 180만 명입니다. 자, 앞에 있는 분 저 얘기해 보세요. 미국은 얼마쯤 될까요? 200만 명. 네, 조금 틀렸어요. 미국은요. 일단 우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우리가 180만이라고 했는데 남과 북이 합쳐서 우리보다 적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국민 다 합치면 150만 명입니다. 150만의 군대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미국보다 30만 명이 많은 군인들이 휴전선을 사이로 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죠. 우리 그래서 군대수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군인들이 임발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줄이려면 갑자기 줄일 수 없잖아요. 남과 북이 서서히 합의돼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군대수를 줄여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성공단이 잘 되면 남과 북이 잘 살고 전쟁 안 하겠다는 뜻으로 김정인 국방위원장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대 옷 벗겨서 노동자로 투입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은요. 그냥 개성공단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으로는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에 갔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를 갑자기 냅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무슨 체면으로 북한 노동자가 개성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난 못합니다. 혼자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화를 냈을까요? 네. 당시에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과 북 노동자의 월급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났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6만 원이었습니다. 5달러. 남쪽 노동자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대 300만 원입니다. 임금 차이가 50분의 1입니다. 당시 북한의 평균 북한 전체 평균 노동자 임금이 2만 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3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노동자 임금 차이는 50배 차이가 났습니다. 남쪽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가서 노다지를 캤던 것은 우수한 질 높은 노동력의 값싼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필리핀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이 싸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간
진출한 기업들도요, 40만원씩은 줘요. 근데 북한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 월급은 6만원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 노동자 2명 값이면, 월급이면 600만원이잖아요.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저도 개성공단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신발 공장 있잖아요. 이 냄새 나잖아요. 본드 냄새 나고 그거 있잖아요. 남쪽 노동자가 신발에 본드 붙이는 것과 북한 노동자가 본드 붙이는 것 똑같아요. 일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50배 차이가 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으로 보면 속상하겠어요? 안상하겠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못 서겠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열었습니다. 서쪽으로는요,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으로는 그런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의 영토를 남쪽이 점령한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그것도 동쪽은 남침 경로죠. 금강산이요. 금강산 옛날에 배 타고 최남단 해군 기지입니다. 그걸 뒤로 돌린 겁니다. 그렇죠? 3분의 1을 산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바다가 고요합니다. 그런 천혜해 최남단 해군 항구를 뒤로 물린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 같으면 바보 같은 짓이죠. 왼쪽 개성은요. 개성은 남침 경로입니다. 거기가. 남침을 하려면 개성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을 송악산이 병풍처럼 싸고 있습니다. 뒤로. 그 뒤에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있었던 전진배치됐던 무기들이 다 후방으로 이전합니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의 영토에 가서 남쪽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장소가 개성공단인 거예요. 북한의 입장으로는. 물론 북한 노동자들도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50대 1. 그렇잖아요. 그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우리가 가서 기업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익이죠. 그리고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경제적인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14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주된 목적은 뭐였을까요? 개성공단 같은 것을 또 하나 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해주공단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오전 내내 설득하는 게 해주공단입니다. NLL 대화록 저도 유출된 거 읽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념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해주공단을 열라는 거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성은 가능한데 해주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군사 밀집지역입니다. 반을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이 달라집니다. 개관 동무 들어오시오. 김계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고하시오를 새누리당은 어떻게 얘기했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저자세를 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대선 때 써먹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김계관한테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그 보고 내용은 뭐였느냐. 해주공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보면 해주공단을 열기는 뭐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군사 밀집 지역인데 그걸 또 다시 뒤로 물려야 되는 거예요. 후방으로. 그러니 가능하긴 한 일이지만 실제로 개성공단을 열었고 또 해주공단도 열고 뭐 그래서 서해 평화 구역을 만들자 하는 것에 대의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NLL 대화록이 180도 왜곡돼서 사용될 줄이야 노무현 대통령인들 알았겠습니까? 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일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상 30만 명 중에서 10%, 3만 명은 남쪽 노동자가 일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포의 우리 당원의 남편이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45분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시간에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완성이 되면 10만 명이 우리가 가서 10만 명이 출퇴근하거나 기숙사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더 위험한 짓이다. 10만 명이 인질로 잡히는데 우리가 더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과 북 철도 연결하자니까 안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철도 타고 인민군대 데려온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철도 기차 타고 인민군대 내려오니까 기차 연결하지 말자. 철도 연결하자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10만 명이 북쪽 땅에 살면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인질로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10만 명이 북쪽에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전쟁 위협이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이어서 해주공단이 들어서고 낮은 성봉이 들어서고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게 10개가 들어서면 30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쪽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북한이 확성기를 틀어서 남쪽 비방방송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확성기 대처하고 북한이 원점 타격하고 이럴 때 최긴장 상태가 높아졌을 때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손해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4조 원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손해본 돈이 34조 원입니다. 그냥 빠져나갔어요. 썰물처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380조입니다. 1년치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긴장 상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연평도 폭격이 있는 날 8조가 빠져나갔어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긴장도가 높았을 때 하루 동안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이에요. 외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익이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는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면 그걸 중단해야 되겠죠. 계속 싸워가지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면서 기분 좋을 게 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는 이제 당위적 문제를 떠나서 돈의 문제입니다. 돈. 남북 긴장 상태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해외 자본을 끌어올 수도 없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던 것도 빠져나가는 게 전기가 가동되던 공장이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그 공장이 폐허처럼 변하는 거죠.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이제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는데요. 남과 북은 전쟁을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전쟁을 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이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덜 손해보기 때문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는 너무나 잃는 것이 많거든요.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된 김종대 의원이 한겨레 한번 언젠가 칼럼을 썼습니다.
세계 전쟁 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 전쟁이라면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는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천만의 인구 중에서 전쟁이 나면 방호,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지하철인데 그 지하철은 서울 전체 인구의 18%밖에 감당할 수가 없다. 나머지 82%는 그냥 운명처럼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울에는 200개 국가의 그 국민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왜?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문정인 교수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소 5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수도권에.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잖아요. 5분의 1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 액은 물 겸 만조가 될 것이다. 만조면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5년치 예산입니다. 25년치 국가 예산이 그냥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너무 피해가 커요. 또 하나, 진짜 넘쳐난 얘기. 북한을 망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흡수통일을 할 능력 없습니다. 북한을 갑자기 멸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자, 북한이 갑자기 망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압록강, 두만강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강으로 옵니다. 뗏목 타고 오죠. 그리고 한강변에다 텐트를 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근데 한강변에 텐트를 친 북한 주민들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유엔에서 다 감시합니다. 먹이 살리는지 굶겨 죽이는지. 우리가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폭삭 망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갈 때는 북한의 국경 접경지역 송만강 쪽이나 그리고 압록강 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한강으로 오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강으로 옵니다. 중국 그쪽으로 가봤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왜? 그쪽에 사는 연변족들도 다, 조선족들도 다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강 쪽으로 다 옵니다. 한강에 1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이 쏟아내는 그 용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고. 100만 명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그분들이 싸!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냄새, 그 파리떼, 거기서 옮겨지는 세균, 병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돼. 삼시세끼 줘야 돼. 뭐 유엔 이런 데서 오겠지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 100만 명이 성인만 데리고 오겠어요. 애들 데리고 올 거야. 애들. 그럼 걔 애들 울고 불고 하면 그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 애들한테 또 어린이집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걔가 무상일까요? 무상.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뭐 반값 등록금 절대로 못하겠고 누리과장 예산도 안 주겠다고 그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100만 명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애들을. 그래서 북한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선일보가 있으면 요것만 딱딱했네. 북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정청래 종북 가면 막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TV조선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북한을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안 망하도록 그리고 서서히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에게 지원했던 것은요, 절대로 퍼주기가 아닙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갑자기 북유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삿짐 다 싸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근데 북한이 이사 안 가거든요. 영원히. 그냥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살거든. 앞으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살거든. 어떻게 할 거야? 그 있잖아요. 이웃 잘 만나야 돼요. 저희 아파트 사는데요. 제가 9층 살거든요. 이야. 새벽 1시 반만 되면 전쟁이 시작돼. 그리고 5시 반 되면 딱 휴전을 해요. 4시 반 동안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와, 아니 근데 싸워도 보통 말로 싸우는 게 아니냐. 막 접시 깨지고 막 이것저것 날라다니고 막 그래요. 희한한 일이에요. 하여튼 1시 반만 되면 우리 싸우자. 이게 되나 봐. 그리고 5시 반 되면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이렇게 되나 봐. 항상 4시간 동안 그래요. 근데 나 아래층인지 위층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너무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북한은 이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짜증난다고 이웃 잘못났다고 아파트 빼듯이 이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그 5천만 국민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 뭐 남태평양에 뭐 간척지 해가지고 그걸 이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요, 한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요. 지주 한 명이 있고요. 한 집이 있고 99집이 소장농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 세금을 많이 내서 지주한테 세금을 내서 먹을 게 없어요. 3, 4, 5월달 먹을 것이 없고 초근 목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주 집에는 완전히 쌀이 썩어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99집이 마을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석 달 동안 초근 목피해야 되는데 저 지주놈 집은 지금 쌀이 싸게 터가지고 지금 썩어 문드러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마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쪽 동네 이쪽 사람들은 낫을 들어라. 이쪽은 죽창을 들어라. 이쪽은 도끼를 들어라. 그리고 다 지주집을 담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약탈해 가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주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주 거 남겨두고 갈까요? 그냥 다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주만 손가락을 밟고 있어. 지주만 초급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지주가 손해죠. 썩어 문드러질 거, 나갈 거, 그냥 좀 퍼주면 안 되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쌀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쌀 창고가 부족해요. 쌀을 창고를 지어도, 창고가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쌀 창고 짓는 비용으로, 그냥 운임 줘가지고, 북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먹고 사는데. 제가 19대 전반기 외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큰일 났어요. 북한의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들이 25%가 영양실조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남쪽과 북쪽의 중학교 2학년생들의 체중과 키를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키는 평균 19cm 차이 납니다. 몸무게는 11kg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키가 170이 넘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중학교 2학년은 150이 안 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58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니죠. 16에서. 중학교 1학년 때구나. 나는 큰 편이었어요. 제일 컸어요, 중학교 때. 근데 북한에 있는 중학교 2학년은 152 하라는 얘기죠.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은 평균 키가 160이 넘을 겁니다. 165 정도 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키가 19cm 차이가 납니다. 체중은 11kg 차이가 나. 그러니까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영유아 애들은 25%가 영양실조고 실제로 성인 구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남을 먹고 살 이 쌀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냥 좀 갖다 주면 안 되나? 인도적 차원에서. 근데 이 박근혜 정권이 되게 웃긴 정권인 것이요. 희한해요. 콩기름은 갖다 줘도 되고 참기름은 갖다 줘도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으로 핵무기 만드나?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규정을 그렇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옥수수는 되고 또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19대 전반기 외통일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남북한 교류 지수를 제가 세계 최초로 연구해서 국정감사 때 제가 밝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교류 영건 뭐 이런 겁니다. 남북 교류 영건 그리고 지원품 영건 0kg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여 정부 때까지 북한에게 지원하고 교류했던 것이 이명박 정권 때 다 제로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연결될 수 있는 한 라인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근데 그게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손해예요. 오이사 조치라고 알죠?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끊은 이유는 뭡니까? 북한 니네 좀 괴로움을 당해봐. 이거 아닙니까? 제재 조치로 오이사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손해봤을까요? 그 오이사 조치 이후에 남과 북의 피해액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기자들한테 많이 인용되는 통계 수치입니다. 우리는요, 북한은 2조 3천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답니다. 오이사 조치로. 우리는 손해를 얼마를 봤을까요? 7조 4천억 정도 우리가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괴로움을 좀 당해봐 하고 오이사 조치를 딱 했는데 괴로움을 당한 건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상대방 눈을 탁 찌르려고 탁 쳤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내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정책입니다. 아, TV조선이 또 왔다면 정청래 종북 강연에서 현 정부 신랄하게 비판하며 심지어 자기 눈찔러 이런 그건까지 서슴치 않아 그러면서 역시 막말 정치인 낙선 후에도 제정신 못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잘 지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저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손자까지 세습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나 참 나 그래서 대통령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대통령님 김정은하고 회담해야 될 거 아니야. 남북 정상이다. 근데 새까만 애내놓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참 나 지금 걱정돼. 그래서 나 지금 대통령 안 할까도 생각 중이야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 어린 사람하고 그냥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리비아 가다피도 뭐 27살 때 뭐 대권을 잡았더라고요. 아 근데 좀 84년생인가 그렇죠 지금. 그럼 65년생 그럼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야 도대체. 아 그래서 나 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김정은 정권 이후에.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가죠.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무슨 유튜브다 보니까요. 김정은 갔더니 막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열렬하게 박수를 쳐요. 미친 듯이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무슨 약 먹고 저러나.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막 신들린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해변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두리처럼 돼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봐요. 북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버리더라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옷젖은 상태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나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 체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국가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작동 논리에서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발의 머리 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짜증나더라도 살짝 달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북한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짜증나는 일이고 싫은 일이지만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입장을 지금 곧바로 바꿨어요. 아, 내가 혼자 짜증나고 싫어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상할 수도 있고 악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북한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살갑게 접근해서 북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좀 말리고 좀 이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북한도 좀 살 길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야 한강변에 넘어와서 텐트를 안 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이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생존의 문제이고 잘 사는 경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는 이제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국가 안보를 보통 얘기하는데 국가 안보면 안전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안전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의 첫 번째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을 긴장 상태로 몰아가가지고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그게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잘못된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국가 안보의 강한 정권이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긴장 상태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안보를 잘하는 정권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지켜야 되잖아요. 주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국민과 영토는 있었으나 주권이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치하. 그 뭐요? 나라를 잘못 운영한 거죠. 고종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야 된 이유는 국가 안보, 국민 주권 영토를 잘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국가를 잘 지키는 것의 핵심적 요체는 남북관계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성공했어도 남북관계를 실패했다. 그러면 나는 실패한 정권이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그러면 파탄난 정권이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그 박수를 너무 늦게 친 거 아닙니까? 좀 시작하고 한 10분 관계로 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네. 난 뒤늦게나마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남북 평화 관리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구, 수구 꼴통 세력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수구 세력들은 결코 제가 지금 얘기한 남북 평화 관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이 가려고 했던 평양을 갈 수 없고 그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지 기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레오콘들의 지지 기반은 군수산업이죠.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죠. 무기를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 상태가 높아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더 좋죠.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화해 시대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네오콘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동교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과 이후에서는 제 유권자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8년도에 정권을 잃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정부를 가졌으면 클린턴 때 못했던 걸 다시 리트라이, 재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명박이었고 두 번째 대통령 딱 되니까 또 박근혜였어요. 이걸 보고 엇갈린 운명이라고 합니다. 엇갈린 운명. 그래서 힐러리 국무장관이 오바마 첫 번째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었죠. 그분이 힐러리 장관이 우리 한국 서울에 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못 만나고 갑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이 방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용기를 타자마자 전화를 합니다. 동교동으로 전화를 해서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클린턴 부부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쭉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힐러리가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용은 뭐냐? 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던 응당한 대가, 그거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할 용의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안전보장을 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사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최초의 부통령 바이든 부통령에게 당신은 누구를 존경한다,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면 거기다가 김대중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 교체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남북관계. 자, 우리는 2017년 3세번 엇갈린 운명이 올 것인가, 다시 합치된 운명이 올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2017년 대선 때 김대중 클린턴 구상을 잘 실현할 우리 쪽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고? 힐러리가 이기고. 네. 그럼 힐러리는 대통령 되고 한국을 방문하면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 때 하려고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힐러리도. 그리고 우리 쪽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잘 이어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 동춘래, 장래. 장세, 박원순. 정춘래. 정춘래. 저도 잘 보고 싶어요. 네? 아니. 아니요, 문재인도 되고. 문재인. 하여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그리고 김대중 클린턴 구상을 잘 실현할 후보 정성래. 국민 정성래. 철수. 저는 추호 김종인 선생이 대권에 나가면 전 나가고 그분이 안 나가면 저도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빼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내세우는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미국에서도 힐러리가 당선이 된다면 2000년 김대중 클린턴이 꿈꾸었던 북미 조약, 아니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완전 비핵화, 남북 철도 연결, 그것이 재시도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또 앞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남북철도가 연결될 수 있겠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저들은 절대 할 수 없고 우리 대통령만이 우리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남북관계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될까? 그 이유를 말해봐. 말한다면 절대 연결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그 오늘 강연의 핵심이 하나가 이제 철도 연결인데 지하철은 아닌 거죠? 네? 지하철은 아닌 거죠? 지하철 아니야. 예, 지하철은 아닙니다. 예, 국철인 국철. 예, 저, 그 전도하실 때 열심히 좀 잘 좀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으실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예, 제가 손을 들어달라 때 들어주시고, 예. 예, 손을 들어주시고 한 분 한 분씩 차근차근 이 중복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간결하게, 예.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은 걸 아셔가지고 너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예. 적절하게 참는. 예. 피곤하셔서 그런데, 피곤하셔서. 예.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뵙고, 제가 그 나름대로, 지금 한국이 태어나서, 영광이고요. 세월호 고생하실 때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응원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법동을 끌 강남구입니다. 이름이 강남구입니다. 사법동구인데요. 하여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뭐 많은 경제력이 그 이익이 숨어있는 그런 철도 연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좀 더 많은 이익이 숨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 연결이 되면 굉장히 경제 성장 물론이요, 저 세계적인 양강 내지는 최강의 그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합니다. 그게 세계 경제학자 모든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이고요. 이것을 가장 추진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요인은 철도 연결인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철도 연결 외에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정 의원님의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경제 성장은 경제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 다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건데요.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앞에 전제 조건 다섯 가지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분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당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사실은 계산해 낼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경우도 사실은 계산상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남과 북이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군비가 축소되겠죠. 군비 축소. 스웨덴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가 복지 국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국가가 될 수 없는 조건 두 가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그런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SOC 건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도로, 항만, 다리 이런 걸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SOC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OC 비용은 어차피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과다한 국방비 지출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 예산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국방비 그렇죠. 그러면 30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약 9분의 1 정도를 국방비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30조에 해당되는 국방비만 쓸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결제하는 거 의결하는 것은 30조 원입니다. 국방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대를 반으로 줄인다. 그런 날이 온다.
아까 제가 했던 김대중 클린턴 구상이 현실화되면 군인 수는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국방비를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5조의 국방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15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반값 등록금 바로 되죠. 그러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 주겠다고 뻥쳤다가 결국은 다 못 주고 있죠, 지금. 그냥 65세 이상 30만원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평화를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곧 돈이라라는 것을 제가 최초로 정치 구호로 주장을 했죠. 2007년도에. 문화가 돈이다, 평화가 돈이다 하는 카피는 제가 만들어낸 카피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돈인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문화가 또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의 국가 비전 두 가지는 문화가 돈이다, 평화가 돈이다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비책 두 가지를 잘 하다 보면 우리도 북유럽처럼 GNP 5만 달러 이상 국가가 된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연구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아까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그 상태의 남북평화 상태가 된다면 205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G2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북한이든 하나를 제끼게 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가 G2 국가, 두 번째 국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남북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OECD 3국에서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OECD 3국에서 평가한 대로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 연구에서 발표한 대로 G2 국가의 길로 갈 것이냐. 그 판가름, 그 엇갈림의 시작은 2017년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제가 남북한 관련해서 좀 그 대북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는 그 대북 방송 관련 단체에서 AM 라디오 주파수 요구 할당 요구할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제가 일산 쪽에 가보니까요. 무슨 삐라 같은 걸 막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에서 날라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북 관계가 정치와 경제가 달라야 되듯이 정경분리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북한에서도 대남 비방 방송을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걸 해요. 북한도 할 걸 해. 서로 싸울 거 싸워. 주장할 거 주장해. 평소에 뭐 한쪽은 하고 한쪽은 하지 말아라.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북 비방 방송 하자고요. 그리고 북한도 대남 비방 방송 하잖아요. 할 거 해요. 그리고 그 심리 방송 우리도 하자고요. 북한도 하고. 근데 다만 우리 지금부터 하지 말자 라고 약속하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가 뭐 형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 교전이 있었어요. 과감하게 가서 배로 밀치고 북한 타격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나 금강산에서는 또 남쪽에 관광객이 가서 북쪽 가서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니까 다른 걸 다 이거로 가자.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국가고 우리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그것을 허리가 잘렸는데요. 신경이 다 잘렸거든요. 신경을 맞추는 기간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오랜 기간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신경이 맞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격스럽게 뭘 하자는 것은 더 할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사실은 저는 오늘 팬은 아닙니다. 네. 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막 눈물도 자꾸 났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고. 이제 팬이 됐어요? 예, 팬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기훈 총장께서 선거 끝나자마자 난 세자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기훈 총장이 하는 짓을 가만 보면 높은 선거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래서 이코노미가 그렇게 이상한, 솔직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되는 그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결된다면, 방기훈 씨가 과연 예스맨이 황제한테 가면 약한 사람이 이걸 꼭 굳이 대통령 나오려고 할까요? 난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그건 제가 점집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요, 문재인 대표 만나가지고, 반기문은 이름이 문에 반기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가 그러더라고. 문을 반기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대. 사람의 앞길이라는 건 모르죠. 그런데 저는 반기문 총장은 한국에서 그 난리구슬 치고 가면서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보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양심적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보도하도록 본인이 과도하게 움직였으면서 과도하게 쓴 언론을 보고 과도하게 썼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너무나 과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역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누구라도 출마의 자유가 있죠. 45세 이상이 되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와서 떨어뜨리면 되지 뭘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후보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써 레임덕이 왔습니다. 대선이 되면 새누리당도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선 주자들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반드시 밝히게 돼 있습니다. 나 대통령하고 무지하게 거리가 멀다. 나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것이 득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기문은 대통령이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후계자가 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한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북한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세습하듯이 물려줘서 대통령을 이어받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반기문을 에워싸고 열렬하게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조리한 것들을 너무 지켜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지난 김대중 정권 민주당 야당 쪽에서 정권을 지지한 걸 보면은 용서해주고 이제 잘하자, 다 같이 잘해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의가 구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오히려 그렇게 반칙을 하면 이익을 얻고 소득을 얻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좀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사라지고 타인의 배려하는 것도 사라지고 더불어 안전 같은 것도 다 어느새 이제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등한시하는 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에 맞는 비전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씨를 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라든가 정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지금까지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그렇게 일으켜왔던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나이선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잡으면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냐, 그리고 잘못한 놈들 막 집어넣을 수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그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대통령이 잘한 것이 많지만 저는 잘못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국정원 권력을 놓죠? 그 힘센 국정원을 이용해서 잘못된 과거의 국정원을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죠. 네, 저는 그것은 그냥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용서하고 화해하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하고 화해했지만 저들은 용서받고 나서 화해한 게 아니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017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외상값 개선을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절대로 봐주지 말자. 그 봐주지 말아야 될 것을 봐주게 되면 그 봐줌을 받은 세력들이 다시 우리의 눈을 찌르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격퇴한다는 심정으로 외상값 계산을 확실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이런 걸 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국정원장? 정말 제일 먼저 손대야 될 게 조중동입니다. 아니 왜 다른 데는 5년마다 세무조사 하면서 거기는 안 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집권 초반기에 바로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종편들 있잖아요. 처음에 허가받을 때 규정을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맞게 엄단을 해야죠. 3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합니다. 재허가를 해주거든요. 재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될 곳은 재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17대 문광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방송국 두 개 없앴습니다. 하나가 강원방송, 강원민방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가 ITV가 그때 없어졌습니다. 왜? 재허가 조건에 안 맞았거든요. 그때는 지상파 하나도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 보복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에는 다른 데는 힘없는 데는 다 세무조사하면서 5년 만에 한 번씩 권력 언론 권력기관은 무서워서 세무조사 들이대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고기 얼마 벌었어요? 우리 얼마 벌었는데 세금 얼마 내실래요? 그럼 우리 얼마 낼게?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세금 받아가고 그럼 되겠냐고요? 무슨 슈퍼 구멍 가게에서 탈탈탈 떨어가지고 세금 다 걷어가면서 조중동 이런 데는요 세무조사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얼마 벌었다고 그냥 내요. 세금 얼마 내고 세금 책정을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런 것도 세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은 국세청에서 매겨야 되지 본인 스스로 매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고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전문 용어로는 얄짤이 없다. 얄짤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질문 좀 짧게 좀. 네, 당대표 정청래, 국민대표 정청래. 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오는 승봉의 학조라고 합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철도 연결이다, 그리고 통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편에 출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계속할 그런 의견, 의사는 없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점점
질문이 난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2013년에 정봉주 의원이 JTBC 공감이라는 그 프로그램, 공감인지 동감인지 동행인가 하여튼 그런 에? 공감 에. 거기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JTBC 그 PD 작가들이 정청래 의원을 좀 섭외해달라고 정봉주 의원한테. 정봉주 의원이 그거 매우 쉽다.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된다. 호기를 부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 정 의원 나 여기 있잖아. 공감 프로그램 나왔는데 여기 괜찮아? 이게 독상이야. 정 의원님 나 알아? 나와. 알았지?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PD 작가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저희 출연하시는 거. 예. 그래서요. 아니 정봉주 의원이 뭐 출연 뭐 하라고 하면 한다는데 아, 정봉주는 정봉주고 저는 저죠. 아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야, 석 달 동안 연락이 오더군요. 의원님 날씨가 춥습니다. 옷 두껍게 입고 다니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석 달간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도 제가 나가지 않았어요. 참 비인간적이죠. 저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해주는데도 비인간적으로 제가 안 나갔습니다. 제가 단식하고 있었죠. 세월호 24일 단식하고 있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쓴 변장을 한 한 중년의 남성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채널A 기자였습니다. 제발 우리 프로그램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통사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비인간적으로 안 나갔습니다. 이랬는데 나가야 될까요? 계시면 지금 나가요. 제가 질문 드렸냐면 지난번에 그 표정원 의원님이 네. 정말 사회자 같은 그 반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당일성 정권 교체가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경당당에 홍보하고 기회를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럼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네. 제가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종편 출연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JTBC 한 손만 드세요. 두 손 드시면 안 돼요. 자, 감사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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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하나 됐습니다. 지금처럼 자존심 지키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27대 21로 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27명이 반대입니다. 이 21명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부결됐음을 선포하고요. 그 나가라고 주장했던 분은 앞으로 계속 더 주장을 해서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장희 교수하고 같이 하고 있는 평화통일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박한창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북의 변란이 났을 때 우리의 입장과 어떻게 되셨는지 정확히 아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북의 변란이 났을 때 이민이 발생한다는 말씀 없었지만 어떻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시 작전권도 없고 저희가 가져할 만한 입장이 될 수 없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피난민 정도만 가지고 이해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라통일이 우리 민족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에서 우리 민족이 망했어요.
이상이 같습니다. 또 동학 농민혁명 그 시기와 지금 같다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북이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을 때 포용정책과 겨울로서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합하는 것을 그분들이 선택을 한 것이지 다른 어떤 권력이나 강대국이 관여해서 독일이 통일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을 하고 포용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선일 텐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근데 결론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이 점점 질문이 어려워서 빨리 질문을 그만 받도록 하자고요. 이게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왜? 예. 독일이 통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했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동독은 스스로 서독에게 인수합병되는 길을 선택했을까? 동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서독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없이 동독에서 채널을 돌려서 서독 TV를 계속 봤습니다. 아, 서독의 생활이 저러하니 우리보다 나으니 우리가 차라리 서독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동독의 주민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순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남쪽의 텔레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못합니다. 완전 폐쇄된 나라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쪽 남쪽의 자유스러운 이런 사회를 볼 수 있게 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북한에 갔었는데 북한의 대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선생님 남쪽은 거렁뱅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근데 왜 남쪽의 노동자들은 왜 임금을 다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왜 가만히 삽니까? 그래 또 물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 그 월급 받기 위해서 뭐 투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노동조합 있고 다 그런 거 있고 막 그래서 막 하고 그러는데 했더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 반북의식, 그리고 북한 욕하도록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남의식, 반남 이데올로기, 이거 있잖아요.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이것이 훨씬 더 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2001년도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별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제가 참 예언가로도 참 예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고 남과 북이 좀 서로 좀 왕래도 하고 편지도 쓰고 하는 정도의 사회가 계속된다면 남쪽에서도 북한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북쪽에서도 남쪽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것, 이것을 서서히 좀 교절강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에 대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왼수 중에도 그런 왼수가 없었어요. 양안 관계라는 것이 항상 우리 해외 뉴스에 보면
양안 관계가 파탄 날 지경이다. 양안 관계가 급냉했다. 서로 전쟁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항상 그런 것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할슈타인 정책이라고 해서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중국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중공이었죠. 중공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대만이 끊어버려요. 그 벽이 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하고 왼수예요. 사이가 너무 나빠. 근데 내가 좀, 내 친구들이 얘하고 좀 노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내가 끊어버려요. 이 새끼, 너 그래, 걔랑 노는 거 보니까 너 뻔해, 너. 아이고, 이 새끼 말이야. 아, 끊어버려요. 그 정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중국과 대만이.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중국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800편입니다. 그리고 대만에 200만 명이 중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은 이미 통일됐다고 봐도 됩니다. 자유롭게 왔다 가요. 왔다 갔다 하고 중국 사람 대만에 가서 살 수 있고 대만 사람도 아무 제약이 없어요. 중국에 가서 본토에 가서 장사도 하고 슈퍼도 하고 살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 통일된 거 아니에요? 전쟁의 위험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양안 관계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렸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 있듯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국가 대 국가 연합하고 4.13 총선 평양에서도 하고 막 이런 게 이런 거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지내는 정도, 그것은 남과 북이 너무나 평화로운 거의 통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철도가 아니면 그냥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한 시간이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평양에 가서 일 보고 평양에 다시 또 내려오고. 죄송하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거 아세요? 평양에서 치킨집에 든 사장님. 평양 시내에서 치킨집 열었던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까지 그 정도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치킨집에 가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딱 끊어지면서 폭삭 망한. 네. 모르셨죠, 그거? 평양에 가서 치킨집 한 사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눈 동그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진짜. 네. 아, 눈이 원래 커요? 네. 죄송합니다. 눈이 원래 크고 동그란데 그냥 난 내 얘기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동그랗게 뜨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현대 아산 금강산을 열었던 그 김은규 그분 있죠, 사장. 그분이 원래 평양 근처 가서 골재 취업했습니다. 골재 채취업. 그래서 금강산 개성만 그 남북 경협 기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륙 기업이라고 다른 바운더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근처에 가서 골재를 파다가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륙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륙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서 돈만 벌고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평화를 심는다, 그런 신념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 절단났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그 모임 하는데 갔다 왔어요. 그 유동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피눈물 납니다. 그 금강산에 가면 금강산 호텔이 있어요. 금강산 호텔 사업을 했던 분이 안교식 사장입니다. 그분이 50이 아직 안 됐어요. 4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뭐 딜런가 뭐를 했대요. 그래서 100몇십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몰빵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호텔 사업에. 그러다가 오이사 조치로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하고 그냥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호텔에 양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했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외통위 할 때 와서 국회 와서 증언도 많이 했는데 안 교식사장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나라의 정책을 믿고 국가를 믿고 다 투자를 했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되느냐, 그럼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가 권장을 해서 금강산을 들고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국가가 예상 예고도 없이 예고를 했으면 뭐라도 건져 나왔다는 거죠. 예고도 없이 잘라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안 해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안교식 사장이라는 분이 결국은 그 잘 나가던 청년 기업가가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신용카드 빚만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뭔 수로 갚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물었어요, 제가. 국회에서. 국회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답변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이사 조치로 금강산에서 기업하다가 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륙 기업, 골재 채취하다가 망했던 기업들. 그분들이요. 대리운전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행방불명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분들도 다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쫄딱망하게 만들었어요. 오이사 조치, 이명박 정권 때. 그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뭔 질문 받다가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말씀대로 그 지난 8년간이 보면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리고 그 평양에 있던 닭집이 배달은 안 됐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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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네. 평양에 있는 닭집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왜 배달이 안 돼?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배달은 시도를 했어요? 예? 네? 아니 그 전화번호 알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네. 지금 없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 요 분 한 번, 한 분만 딱 질문 받고 계속 손 드는데 킬 당하더라고. 안 됐어, 좀. 요 분 질문 받고. 아, 감사합니다. 뭐, 저는 특별히 그 남녀 관계가 이렇게 저의 일상에 연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설명 들어서 저도 깊게 알게 됐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은 이제 뭐 기계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용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왔으니까 인간의 기본권으로 그 기본 소득을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물론 부결되긴 했지만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300만 원 주는 건 좀 심하다 생각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그 국민 투표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 300만 원도 갑자기 무슨 돈만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냥 왜냐면 누구든지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났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식주.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면 최소한 생계비는 지원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비가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활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100만 원 정도씩은 줘야 기본적인 생활은 최저생계죠. 뭐 기본적인 생활이 아니라 최저생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금 한 30만원 받는 거 한 100만원 정도는 올렸으면 좋겠다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300만원씩 줘야 됩니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일단. 그리고 그 300만원을 다 주려면 그만큼 세금을 또 세금을 안 내고 그만큼 받는다면 국민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좋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3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세금을 500만 원 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균형이라는 걸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에서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300만 원 더 받아가는 거예요. 600만 원 받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48% 정도가 세금을 내고 52% 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고 그래요. 빚도 1200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우선 당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들 한 100만 원 정도씩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 정도로 좀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면 안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기본 소득제가 그 언젠가는 시대가 달라져서 모든 사람이 고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차등에서. 네, 차등에서 줬잖아요. 네.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300만 원,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실업률 자체도 워낙 낮아서 특별하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시대가 지나면 네. 생각해 본 문제. 아, 그렇죠. 현재는 둘이 그냥 합의를 하자고 그 정도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이 순간 2016년, 17년 이때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정도 일단 합의를 하자고. 기본소득제를 네. 만약에 긍정하신다면 좀 만족하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좀 더 의미가 없으시죠? 추호도 합의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면? 아니, 다른 의미가 다르니까 기초소득제랑 네. 기초생활수급자랑 다른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가 북유럽 국가의 복지국가처럼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가 과도한 국방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과도한 국방비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를 줄여서 돈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제로 가자. 그래서 100만 원이 좀 과도하다면 50만 원부터라도 주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또 찬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것은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만 원 정도는 기본소득제를 하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우선이니까 150만 원을 하자 하는 것도 돈을 갖다 놓고 일단 쌓아놓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과도한 국방비 체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도 선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액수가 있고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 있고 다 있거든요. 제가 노르웨이를 갔어요. 노르웨이가 6만 달러입니다. GNP. 근데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노르웨이는 국가 자체가 겸손해요. 어떤 거냐면 겸손하고 검소합니다.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지금. 노르웨이가 석유 매장량이 2위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노르웨이가 해서 얘기를 듣고 노르웨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래버렸어요.